Buongiorno, amici.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피자 말고 이탈리아 남부의 요리를 하나 할까 해요. 제가 이탈리아에 뭐 오래 있던 건 아니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좀 이상한 메뉴예요. 그리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또 거기도 없더라고요. 국소 지역의 그런 음식인데 사실 이탈리아는 그런 게 많아요. 이탈리아가 예전에 보면 각각의 부족 국가라고 해야 되나? 도시 국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굉장히 자기들의 개성이 강한데 저도 듣보잡 메뉴인데 우연찮게 제가 책을 보다가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이탈리안 남쪽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요리 마넬이라는 거야. 마넬. 요게 산니따라는 지방이 있어요. 나폴리가 있는 깜파냐 주에 약간 안쪽에 들어있거든요. 내륙에 살짝 내륙 쪽인데 작은 지역에서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요거가 좀 독특한 게 볼렌타를 써서 만드는 건데 모양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생긴 건 약간 좀 손으로 찐 약간 중국식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만드는 법이 너무 간단해요. 한번 바로 할게요. 준비될 거는 이렇게 볼렌타 그라나 파더노 치즈가 들어갈게요. 여기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더 맛있겠지. 그 다음에 소금 4g, 그 다음에 치촐리를 쓰게 돼 있거든요. 치촐리. 치촐리가 뭐냐면 제 영상 보면 나와요. 치촐리 제가 했던 영상이 있어요. 돼지고기 지방으로 만든 치촐리가 없어서 그냥 베이컨을 짜게 해서 대체할게요. 베이컨 잘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식감만 들어가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는데 끓는 물이 들어가요. 끓는 물. 익반죽 하는 것처럼 물이 들어갑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뭉쳐줍니다. 폴렌타가 이게 익으면서 약간은 좀 굳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 손이 큰 사람이니까 크게 나왔죠. 작은 사람이 하면 작게 나오겠죠. 이 마넬이라는 뜻 자체가 마노. 그 이탈리아어로 마노라고 하면 손이란 뜻이거든요. 마노. 마니 그러면 이제 손들. 마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꽉 쥐어줘야지 이게 안 깨지겠죠. 이렇게. 근데 후추를 안 넣네. 요거 후추를 좀 넣을게요. 아무튼 후추가 좀 들어가야지 풍미가 있죠. 요거 좀 기름을 좀 부을게요. 해바라기 씨 오일로 튀겨보겠습니다. 지금 마넬 완성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떤 맛일지. 저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상상도 안 되는 맛인데 이게 볼렌타 튀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바로 먹을게요. 손 딱 자국이 딱 생겼죠. 루스트코한 맛이에요. 루스트코랑 모르나? 그러니까 그 뭐지? 시골스러운 맛. 시골 아이들의 간식이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씹다 보면 굉장히 고소해요.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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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우리 시골 맛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먹어봐 한번. 수영 보니까 알겠다. 자, 마넬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시골스러운 그런 맛이에요. 옥수수 가루 만들다 보니까 옥수수 가루 튀겼죠. 튀기다 보니까 그냥 고소한 맛은 있어요. 씹으면 씹어서 고소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볼렌타 튀김보다는 좀 아쉬워요. 근데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요거 계속 씹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되게 고소하다. 너무 쉽죠. 지금 제가 사실은 만들려고 그러면 5분 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메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